종북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신은미 씨 그리고 황선 전 민노당 부대변인 그 독선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거센 반대 그리고 논란에도 불구하고 오늘 대구에서 또 토크 콘서트를 강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오늘 이 이야기를 풀어주기 위해서 탈북자 아나운서죠. 송지영 씨를 모시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자, 송지영 씨 나와주시죠. 예, 반갑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죠. 자, 먼저 김정환 기자가 오늘 토크 콘서트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떤 계획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오늘도 상당한 그 문제가 생길 거라는 그런 우려가 드는데요. 예. 원래는 경북대에서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학교 측이 취소를 했고 그래서 결국 대구 YMCA로 옮기려고 했지만 이 역시도 여의치 않았습니다. 불허 통보를 받았거든요. 예. 그리고 나서 행사 하루 전인 어제 200석 규모의 동성 아트홀을 빌려서 진행하기로 했는데 지금 이게 과연 진행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될지 아직 지금 열린 상태가 아니라서 좀 지켜봐야 될 것 예. 같습니다. 자, 이 토크 콘서트를 주최하는 곳 그리고 장소를 제공해 준 곳 좀 의아한데요.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지 먼저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막타게도 그 전국 소동을 벌이기 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행사입니다. 대단한데 문제가 있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게? 불법적 행사도 아니고. 저희가 그 행사 내용을 판단할 입장은 아니고요. 시간과 공간, 뭐 그다음에 내관료가 맞으면 그걸 할 수 있는 거죠. 자,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네. 뭐 시간만 맞으면 뭐 어떤 행사든 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신은미 씨도 계속 강행을 하겠다는 건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지금 저 주최 측 관계자가 언론에서 마구잡이로 떠돌기 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말을 예. 하고 있는데 지금 잘못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언론에서 마구잡이로 떠도는 게 아니고 저분들이 먼저 논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기 때문에 예. 언론들도 이제 떠돌지 않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그 아트홀을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는 뭐 상관이 없다 이런 식으로 너무 책임 의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사회적으로 자기네는 그냥 대관료 돈만 받으면 상관없다 정부 콘서트든 무슨 콘서트든 관계없다 이러는데 참 민주 의식이 바로 서지 못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자, 저분들이 알리고 싶어하는 게 바로 북한의 실상이라고 하는 건데 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저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제가 북한에서 이제 거진 이제 26년을 살다가 왔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저는 또 북한에서 선전 선동 그룹에 이제 거기서 북한의 실상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저분들이 북한 어린이 돕기라고 명분을 내걸고 저런 정부 콘서트를 벌리고 있는데 북한 어린이를 돕고 북한의 인권이 바라선 나라로 만들려면 저게 어떻게 북한의 어린이를 돕는 행사인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 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모습 바로 저기서 지금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고 현장 영상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대구에서 토크쇼를 강행하겠다고 해서 지금 보수단체 회원들 나가서 지금 항의를 하고 있는데 오늘 저 행사가 7시 반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정상적으로 치러질 수 있을지 의문인 상황입니다. 자, 지금 저 행사가 계속 지금 12일날 신은미 씨가 출국을 한다고 하는데 그 이전까지 계속 진행이 된다고 해요. 저분들이 노리는 게 과연 뭘까요? 황선 씨나 신은미 씨는 정말 저렇게 그냥 하겠다고 하는 거 봐서는 북한의 지령을 받지 않았냐 이런 의문이 점점 확대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저는 황선 씨가 더 나쁘다고 생각하는 게 예. 지금 신은미 씨 같은 경우도 지금 주체로 나서고 있지만 황선 씨가 이 모든 걸 조직한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아,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황선 씨는 북한에 가서 북한의 조선노동당 창건절을 맞으면서 10월 10일 10시 10분에 아기를 출산했습니다. 그랬죠. 예. 대한민국의 병원이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예. 그것도 평양의 산원에 가서 북한의 조선노동당 그 독재당이 좋아서 그 당을 창건한 날을 기립하기 위해서 그 당을 기립하기 위해서 그날에 출산까지 했는데 이 사람이 과연 제정신인가? 북한의 조선노동당이 그렇게 좋으면 북한에 가서 애만 출산한 게 아니고 온 가족 다 데리고 북한으로 가든지 예. 뭐 와서 정부 콘서트를 북한을 위한다 북한 어린이 돕기라는 명분을 걸고 저런 걸 개최하는지 예. 저는 정신이 뭐 제정신인지 아니면 예. 저분들이 정말 북한의 지령을 받았는지 정말 헷갈립니다. 아니 지령을 받았다는 그 부분 우리 아마 시청자분들 좀 궁금하실 텐데 실제 지령을 받고 우리 남한에서 활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요?
많이 있지요. 우물의 양으로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런 현상만 봐도 저거는 단순한 그냥 콘서트가 같지 않습니다. 예. 뭔가를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대한민국 사회에 분열을 조장하는지 혼란을 조장하는 그런 예. 뭔가가 있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 SNS 질문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주셨어요. 저분들이 과연 어떤 돈으로 저렇게 활동을 하는 건지 참 궁금하고 의아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혹시 그런 질의에 대해서 어떤 떠오르는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네, 저도 궁금한데요. 저게 과연 국민의 세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예. 저 돈의 재원의 출처가 정말 궁금하고요. 저걸 우리 이제 국가에서도 저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저걸 국민들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거. 자, 네. 저걸 어떻게 밝혀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자, 하태원 네. 처장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중국에서 네. 아까 지금 뭐 네. 평양 산원 얘기를 좀 그렇죠. 했었잖아요. 네. 중국에서 이 평양 산원을 비판하는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인지 네. 좀 설명을 좀 잠깐 해주시죠. 송정 아나운서 잠깐 얘기했지만 황선 씨 하면 2005년에 원정 출산을 통해서 평양에서 아이를 낳지 않았습니까? 네. 당시 황선 전 민노당 부대변의 얘기는 자, 이곳은 북한의 일반 서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곳이다. 자, 경의하는 수령동지께서 평양 시민들, 일반 시민들, 그다음에 돈이 없고 배고픈 시민들을 위해서 만들어준 그런 병원이라고 했는데 예. 중국의 월간지, 인민일보 산하의 런민 원자이라는 월간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 병원은 보통 사람이 근접할 수 없는 아. 굉장히 특권층만 이용하는 그런 예. 시설이다. 특정한 끈이 있거나 특정한 사람을 알지 않거나 아니면 고위직 사람과 커넥션이 있지 않으면 도저히 가서 나을 수 없는 곳이다. 그런 곳이군요. 이렇게 비판해놨습니다. 자, 여기 좋은 게 우리 송재영 아나운서가 직접 나와 계시니까 직접 여쭤볼 수가 있을 텐데 이 문제가 된 평양 산원 혹시 가보셨습니까? 제가 이제 평양에 이제 이모님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평양을 종종 가면 평양 산원 앞으로 이제 지나가게 됩니다. 예. 그 근처에 가까이 가면 경비서는 분들이 물러가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일반 사람들은 개미 한 마리도 올신하지 못하는 것이 평양 산원입니다. 아, 그렇군요. 말하자면 구림의 떡이라고 할 수 있죠. 예. 저게 아무리 무슨 뭐 어서오라고 두 팔을 벌리고 있는 모습이 있고 그 안에 아무리 대리석으로 잘 되어 있고 뭐 13층으로 되어 있고 2300개의 룸을 가지고 있으면 뭐 합니까? 일반 사람들이 마음껏 누릴 수 없는 구림의 떡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예. 외국인들이 관광 오면 자기네 자랑하기 위해서 북한 체제를 선전선동하기 위한 필수 코스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 바로 평양 산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황선 씨는 일반 북한 인민들이 갈 수 없는 곳에 가보고 와서 북한의 어떤 체제 그리고 북한의 의료시설을 일종의 찬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봐야 당연하죠. 되는 거죠? 당연하죠. 저분이 저기서 아기를 낳고 북한 당국에서 이 사람 특별히 대우해야 된다 이런 권력의 힘이 없었더라면 저기서 과연 아기를 낳을 수 있었을까. 예. 북한 당국에서 특별하게 황선 씨 같은 사람은 특별하게 우리가 이미 포용한 사람이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미 포용한 사람이라든지 예. 뭐 우리의 말을 잘 순응하는 그렇게 고 귀족 대우를 해줘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저쪽에서 아기를 낳아주지 않았을까. 그렇겠죠. 네, 그런 의문이 듭니다. 예. 자, 김정환 기자께 질문 하나 네. 드릴게요. 지금 신은미 씨가 북한을 다녀와서 북한의 실상, 자기가 가보니 이렇게 좋더라라고 설명을 하는 내용이 지금 계속 보도가 되고 본인이 얘기를 해서 논란이 되는 건데 자, 똑같이 북한을 가보고 다른 입장에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죠. 그분 네. 얘기를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똑같이 제비 동포이기도 하고 비슷한 시점에 미국에 건너간 수키 킴이라는 제미 동포 작가입니다. 예. 이분은 단순히 방북을 한 게 아니라 6개월 동안 평양에서 살면서 네, 평양 예. 과기대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쳤던 비교적 최근에 2011년에 약 6개월 동안 평양에서 대학 강사, 영어 강사 바로 저분인데요. 저분이 최근에 미국의 아주 유명한 그 CNN의 방송에 나와서 본인이 보고 들은 예. 그리고 느낀 북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신은미 씨와는 매우 대조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자, 신은미 씨는 몇 번 가보고 북한을 얘기하는 거고 저분은 북한에서 살다가 와서 얘기를 하는 건데 신은미 씨는 6번 방북했고 예. 수키 킴은 6개월 동안 북한에서 직접 살았죠. 자, 어떤 분들인지 살짝 비교를 좀 해봤습니다. 설명을 네. 해주시죠. 수키 킴, 신은미 씨 둘 다 유수한 미국의 대학을 졸업을 했죠. 신은미 씨 이화여대 성악과 그리고 예. 미네소타 주립대 석박사를 했고 음악을 전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수키 킴 씨 같은 경우에는 컬럼비아대를 졸업한 문학도입니다. 통역사라는 작가로 촉망받는 미국의 또 젊은 작가로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본인의 어떤 그 달란트를 또 북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또 이렇게 기여하기 위해서 현지 대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일을 6개월 동안 현지 체류하고
포함해서 했다. 하지만 내가 본 북한은 세상에서 가장 잔혹하고 무서운 곳이었다는 이야기를 했죠. 가장 잔혹한 곳, 그리고 천국 같은 곳, 두 사람의 이야기가 그러니까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그 정말 특별한 대우를 받는 특권층의 자제들을 가르쳤다. 평양 과기대라는 곳이 그런 곳인데 그곳에서 공부하는 학생들마저도 누군가의 감시를 당하고 일거수일투족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그 모습이 참 처연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두 사람이 바라본 북한 어떻게 달랐는지 그 이야기를 저희가 영상으로 꾸며봤습니다. These men just bomb their people. It's the most horrific place to me in the world. 부부가 다정하게 새손가락을 걸고 연인들이 아침에 일터로 가는 여기도 이렇게 풋풋하게 사람 사는 곳이구나. Three generations of these men, who these hugely narcissistic men, basically wiped everything out of their culture except themselves. 또 사람들이 또 젊은 지도자에 대한 그 또 막 그 뭐라 그러죠? 기대감이 많이 차 있어요. 우린 이제 뭔가 달라질 거라고. To do something where the system is not going to be maintained the same way. 현 정부의 통일 정책에 도움이 되리라는 생각에서 이번 토크 콘서트를 준비하였습니다. 자, 두 사람 다 진실을 알리고 싶어서 책을 썼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자, 그 사이에 또 SNS 질문, 시청자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송지영 아나운서께 질문합니다. 수지킴이 북한에 있을 때 행적을 감시당했다고 하는데 신은미는 자기를 안내하고 감시하는 사람을 수양딸로 삼았습니다. 두 미국인이 북한에 대해 다르게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도 가장 궁금한 부분 대표적으로 우리 시청자분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자, 송지영 아나운서. 네. 과연 북한의 진실, 북한의 실상 왜 저렇게 두 사람이 다르게 보고 있는 거고 뭐가 진실인가요? 수키김 같은 경우는 북한을 정확하게 보고 자기가 느낀 걸 그대로 말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신은미 씨 같은 경우에는 이미 북한의 포섭을 당했다든지 포섭을? 네, 이미 예. 감시하는 사람이 아, 이 사람은 마음을 놓아도 될 정도로 우리한테 선전선동에 잘 넘어온다 이렇게 안심을 시켰을 가능성이 높고요. 첫 번째가 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북한은 외국인이 들어오면 항상 감시를 합니다. 예. 그 사람이 또 북한 어떤 사람들과 얘기를 주고받는지 눈 보이지 않은 곳에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합니다. 예. 후체까지도. 수키김은 정확하게 북을 본 것이고 신은미 씨 같은 경우는 이미 북한의 포섭을 당했다든지 아니면 그 안내하는 감시원에게 그만큼 긴장감을 늦추지 않을 정도로 예. 자기가 그만큼 포섭을 잘 당하고 있다 이런 걸 보여줬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첫 번째가 더 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저는 사실 이번 논란을 보면서 좀 궁금한 게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요. 신은미 씨가 사실 뭐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미국에서 그렇죠. 뭐 학원도 운영하고 있고 먹고 살 만큼 돈도 버는 사람 같은데 왜 이런 일 북한에 아까 포섭이란 단어를 쓰셨는데 왜 북한에 이런 일에 본인이 앞장서고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제 생각입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신은미 씨 남편분이 이미 전에 북한에 포섭을 당하지 않았을까? 예. 그러니까 남편분이 북한이 좋아서 북한 영화를 매일매일 한 편씩 봤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남편 때문에 북한에 가기로 같이 관광 가자 이런 약속이 나오고 그때부터 이상해졌다고 언론에서 그런 말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그 남편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았을까? 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하태원 차장. 네. 이 수키김이 책을 출판한 이후에 네. 뭐 북에서 협박을 받았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네, 뭐 북한 체제에 대해서 너무나 그 단호하고 그런 사실에 입각한 그런 판단을 내놓는 책을 내놓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6개월 동안 뭐 북한으로서는 호의로 수키김을 들여보냈는데 자기네 체제를 본 다음에 저렇게 체제를 강력하게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한 반응을 한 거고요. 예. 북한에 다시는 들어오지 마라. 당신들 가족 무사할 거냐 뭐 이런 내용이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예. 북한 체제 이래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 전격 보직 사퇴했다 이런 얘기가 들어왔는데 자, 어떤 이야기인지 저희가 좀 자세한 내용이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송지영 아나운서. 그러면 네. 지금 앞으로 신은미 씨가 10일 날 출국을 할 텐데 네. 계속 이 토크 콘서트 계속 진행해도 된다고 보시는지 의견을 좀 주시죠.
당연히 진행하지 말고 국민들 앞에 사과하고 아니면 자기의 정체를 밝히든지 국민들 앞에 사과하고 조용히 돌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 안 그런다면 저희도 기자회견을 다시 하고 저희도 다시 콘서트를 열 것입니다. 예. 네, 북한의 진실을 알리는 콘서트를 저희도 그냥 열어나갈 것입니다. 자, 진실은 외면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신은미 씨의 눈. 신은미 씨가 빨리 자신의 나라로 떠나서 다시 돌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시청자 의견들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의견을 저희가 방송을 통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송지영 아나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소식 여기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궁금한데요. 순위 확인합니다.